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출시가 되는 차량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차량이 있다면 연목구름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차량은 기아차의 디자인 혁명을 일으킨 K5 차량이죠. 드디어 3세대로 버전업이 돼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이라고 생각하는데요. GV80도 K5와 비슷한 시점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국내 도로에서 현재 자주 목격이 되고 있죠. 목격된 차량을 보면 19인치부터 22인치 크기의 압도적인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된 것을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SUV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아차 K5는 기아차의 볼륨 모델이면서요. K시리즈의 핵심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이번에 3세대로 출시가 되면서 스팅어처럼 낮은 자세와 좋은 비례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최근 기아차가 출시한 셀토스와 같은 차량을 보게 되면요. 비록 가장 작은 소형 SUV에도 불구하고요. 디자인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3세대 K5는요. 정말 기대가 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대 K5의 소식은 3부까지 영상으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위장막을 통해서 디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아직 3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요.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4부 영상에서는요. 3세대 K5의 실내 공간을 최초로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포착된 실내 공간 사진이 있었죠. 근데 아쉽게도 직물 시트가 적용된 기본형 또는 뭐 수출형 모델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포착된 차량은 고성능 GT로 판단되는 차량입니다. 사진의 출처는 네이버 카페 신형 K5 DL3 넘버원 크롭인데요. 3세대 K5의 소식을 빠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요. 신차 소식을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에 출시될 3세대 K5는요.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양산차 직전 단계 테스트 차량이 현재 국내 도로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격되는 차량은 사실상 양산형 차량에 가까운 모델인데요. 한 90%, 95% 정도 확정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K5 DL3 넘버 크롭에 따르면요. 지금 보시는 표처럼 예상보다 많은 차량이 현재 국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장막 차량을 도로에서 만나게 되신다면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목격된 위장막 차량을 보면요. K7 프리미어를 연상시킬 정도로 인상적인 헤드램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위장막 차량을 지금까지 볼 수 있었죠. 연목구름이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위장막 차량은 바로 위의 사진인데요. 정말 미끈한 자태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스팅어처럼 역동적인 자세는 위장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요. 숨길 수 없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5 DL3 넘버원 크롭이 포착한 사진을 보면요. 기존에 포착한 차량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위장막 차량이 포착이 되었었죠. 헤드램프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LED 타입으로 추정되는 3구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경우 4구 타입이었죠. 또한 프로젝션 타입도 함께 목격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헤드램프는 총 3가지 타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가장 위에 보시는 차량이 프로젝션 타입이죠. 그리고 중간 부분이 4구,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이 3구 LED 타입으로 추정이 됩니다. 4구 타입과 3구 타입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요. 헤드램프 광원의 크기가 다른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둘 중 하나는 보다 고성능 모델로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가 많은 4구 타입이 고성능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3구 타입이 고성능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세 가지 타입의 헤드램프가 출시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릴의 디자인도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기본형으로요. 밋밋한 느낌의 세로 타입의 그릴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격자 무늬의 디자인이 적용된 모델로요. 아마 이 디자인은 상위 트림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포착된 3세대 K5는요. 직물 시트가 적용되면서요. 차별성을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다소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죠. 새롭게 포착된 3세대 K5 모델에서는요. 고급스러운 느낌의 카멜 색상의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트의 경우 진한 브라운 색상의 카멜 시트인데요. 세로로 세 줄의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고성능 N 같은 그런 패턴이죠. 최근 출시된 다른 차량에서 제공되었던 브라운 계열의 색상들과 비교해 본다면요. 좀 더 진하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등받이 부분에는 양쪽으로 몸을 감싸는 버킷이 적용되어 있죠. GT만의 고성능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조수석에서 본 일렬은 시트 외에 특별한 디자인 특징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현재까지 센터 패시아 쪽의 디자인은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아차에서 신차의 보안 수준을 뭐 이전과 달리 굉장히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 보니까요. 현재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쉽게도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도 손잡이 부분도 새롭게 디자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세히 보면 무드램프가 하단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 도어 포켓 디자인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죠. 가죽 감싸기를 통해서 고급반을 높였는데요.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홈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전자식 변속기 타입이 도대체 기아 노브 방식일지 또는 소나타처럼 버튼식 방식일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사진을 보면 버튼식 방식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차된 상태에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P 위치가 앞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진만으로 보시게 된다면 버튼식인지 또는 기아 노브 타입인지 속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아차 관계자분들께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기아차의 신차를 보면 기어 노브 방식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연목구름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기어 노브 방식으로 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버튼식 방식의 경우는요. 연목구름이 시승해보고 다른 차량도 운행해보니까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아차만의 기어 노브 방식은요. 연목구름 생각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아차는 꼭 기어노브 타입으로 계속 계승해 주길 희망해 봅니다. 룸밀러는요. 소나타에서 새롭게 선보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빌트인 캠이 적용된 것을 사진에서 알 수가 있죠. 신형 소나타와 비교해 본다면요. 룸밀러를 포함한 빌트인 캠 디자인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룸밀러가 위치한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오버헤드 콘솔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쪽을 좀 둥그렇게 깎아놓은 사각형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역시 디자인에 있어서도 신형 소나타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램프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품은 공통적으로 사용해도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요. 또 뭐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열 시트의 디자인도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1열 시트와 동일한 패턴과요. 포인트가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센터 콘솔 후면부에 위치한 에어벤트의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뭐 평범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최근 목격된 4세대 소렌토와 그리고 모하비의 소식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차량의 에어벤트 부분의 디자인은요. 기존 차량들과 확실하게 차별화 시켰는데요. 밋밋했던 2열 공간의 만족도를 크게 올린다고 연목구름 말씀드렸죠. 하지만 3세대 K5는요, 뭐 그보다는 조금 덜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고성능 GT에 탑재가 예상되는 타이어도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보면요, 3세대 K5를 뭐 역대급 디자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휠 디자인도 역대급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의 규격을 살펴보면요. 235, 45, R18인치의 타이어가 적용되었죠.
최근 선보인 소형 SUV인 셀토스의 휠 디자인을 보고 연목구름 깜짝 놀랐는데요. 3세대 K5 GT의 휠 디자인은요, 고성능을 대표하는 머스팅어나 제네시스 G70과 비교해보더라도요,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한마디로 대단하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면요, 휠 내부에는 원피스톤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예외인데요. 연목구름은요, GT 고성능이기 때문에 최소 2P 이상을 기대했는데요. 대용량 디스크가 적용되면서 응답성이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육안만으로도 좀 확인할 수 없겠지만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명색의 어떤 타이틀이 GT인데요. 실제 양산차에서도 원피스톤 방식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GT 모델에 뭐 기본적으로 원피스톤에 제공이 되고요, 스팅어 GT처럼 옵션으로 제공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미 애프터마켓에는요, 뭐 4P, 6P까지 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요, 합리적인 가격에 고성능 브레이크 캘리퍼가 제공되길 기대해봅니다. 새롭게 포착된 차량에서 주간 주행 등 부분이 옐로우 색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테스트 차량이라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요, 수출형 차량인지 현재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예상보다 그 느낌은 좋은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기존 K5는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뭐 많이 받아왔죠. 하지만 3세대 K5는 확실히 이 부분이 개선된 것 같은데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뭐 그랜저처럼 연결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후면부까지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면 아마도 신형 소나타는 두려움에 떨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 3부에서는 새롭게 포착된 K5의 실내 사진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시된 3세대 K5를 살펴봤습니다. K5를 계속 안내해 드리면서요, 기아차가 너무 철저하게 숨겨놓아서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사실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연목구름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